남자 여자에게 이어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양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마이크를 제 혼자 유일하게 핸드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또 이렇게 말 틀리면 어떡할까 걱정돼가지고 또 핸드 마이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요, 뛰어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머뭇거리는 청춘들한테 전력 질주하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선수 시절 때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예, 저는 그 타자 부분에서 도루를 빼고 나머지 모든 기록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이 또 저한테 그 양신이라는 그 닉네임을 붙여줄 정도로 진짜 항상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선수가 어느덧 은퇴를 하게 됩니다. 2010년 9월 19일 날 정식으로 이제 은퇴 경기를 대구 야구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은퇴 경기하는 날 투수가 누가 올랐냐면은 김광현이라는 투수가 올라왔어요. 예, 제가 그날 은퇴 경기하는 날 삼진 3개를 먹었습니다. 저는 야구하면서 삼진 3개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선배가 은퇴한다는데 말이죠. 그것 좀 하나 좀 맞춰주지 말이지. 그렇게 막 154kg씩 던지는데 그러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세 번째 타석할 때는 그런 섭섭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선배가 은퇴한다는데 최선을 다해서 던져주는 게 그게 오히려 걔의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프로다웠거든요. 그리고 진짜 고마웠던 거는 김강현 투수가 7회만 던지고 내려가줬습니다. 아마 9회까지 던졌으면 또 3진을 먹었을 거야. 아마. 근데 제가 그전에 18년간 프로선수생활 하면서 1루까지 항상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드리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뭐 삼진 3개 먹고 안타도 못 때려냈지만은 그래도 전력 질주하면서 마칠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참 다행했던 것 같아요. 저는 팬들하고 또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은퇴 경기를 잘 치렀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수 생활을 마감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회 초년생 양준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죠. 어느 날 제한테 제의가 돌았습니다. 양준혁, 너의 그 야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강연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하루에 10분도 얘기를 안 합니다. 말을 제대로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알겠어요? 강연 제의가 두려웠지만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보통 강연이란 게 그렇잖아요. 교수님, 박사님, 또 그리고 뭐 지식인들,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하죠. 근데 스포츠 한 사람이, 특히 야구 한 사람이 인생을 빗대가지고 야구로서 프로로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먹혔던 겁니다. 그 강연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연만 한 200차례 이상 했습니다. 야구선수 양신으로서 팬들이 붙여진 닉네임으로 계속 살았다 그러면은 아마 오늘날 제가 없었을 겁니다. 또 양준혁 하면은 또 대표적인 게 있죠. 만세타법입니다. 만세타법. 제가 원래 그 선수 시절에 9년 연속 3할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2002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2할 7푼 6리를 치면서 제가 처음으로 2할대로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타격 폼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만세타법을 어디서 제가 영감을 받았느냐? 바로 바람의 파이트라는 만화를 보고 만세타법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분이 이제 최배달이라고 극진 가라데를 만드셨어요. 우리나라 지금 태권도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맞는 순간에 맞고 나서 돌아오는 게 더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잼 날려서 때리는 거죠. 예, 네. 그 원리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딱 뭔가 딱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타격하는 거하고 제 이제 타격하는 접목을 시켰습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치냐 그럽니다. 이렇게 어떻게 치냐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네. 저는 만세타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 때린 여론을 어디서 보고 깨우쳤느냐? 바로 만화를 보고 깨우쳤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색깔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자꾸 뭔가 도전해보고 자꾸 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의 자격에 지성이고 박사님이세요. 이윤석. 잡석. 자, 오늘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강연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자, 그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당당하게 살아라. 네, 좋은 말이죠. 근데 과연 저렇게 목표를 뚜렷이 갖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저의 강연의 주제는 특별한 1%가 아니라 나와 같은 평범한 99%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기에는 제가 딱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개그맨 인기 순위 1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신화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화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제가 개그맨이 될지는 몰랐어요. 단지 저는 이제 방송이나 뭐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 그냥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어느 날 문득 길거리에 보니까 공채 개그맨을 뽑는다고 그래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래 방송국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해서 그냥 봤어요. 그런데 덜컥 붙였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나오래. 촬영을 했어요. 방송이 나가요. 출연료가 나와요. 다음 주에 또 나오래. 또 나갔어요. 출연료가 나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년이 됐고 저의 직업이 개그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목표가 생겼죠. 아, 훌륭한 개그맨이 이제 돼야겠다라는 목표를 지금은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일단 길을 나서라. 그러면 자연스레 목적지가 보인다. 꿈만 꾸고 그러지 말고 일단 나서라. 그러면 목적지가 보이게 된다. 자, 모든 개그맨들의 꿈 중에 하나는 이제 토크쇼 MC입니다. 저도 그게 꿈이에요. 20년간 꿈을 지금 꿔왔는데 한 번은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서경석 씨는 좀 일이 계속 잘 풀려가지고 단독 MC로 막 많이 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MC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경석 씨는 울엄마에서 주인공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옆에서 칠뜨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경석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제기 차다가 야! 지나가던 칠뜨기가 웃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이거예요. 그때 이제 땜빵 가발을 제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막 약간 바보 분장을 하고 근데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죠. 경석이는 MC가 됐고 저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경석이가 주인공인 코너에서 1초 지나가는 거 하고 그래서 땜빵 가발을 벗으면 사실은 진짜 제 땜빵이 있었어요. 뒤에 원형 탈모증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또 극복을 했느냐. 그때 저의 상황을 잠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때 제 상황이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방송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많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거 저게 뭘까요? 지식. 그렇습니다.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저한테 차고는 없었던 건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나한테 많은 걸 나는 사용하자. 시간을 사용하자 해서 다시
만든 개그가 바로 이거예요. 예, 이제 무비했던 가치가 나가지고, 아. 마지막 1%들의 신화는 항상 당당하라.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차라리 부러지지, 휘어지지 말아라. 요번에 이제 워너비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경경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기, 윤석아, 너는 워너비가 형이지? 그래서, 아, 그러면 저의 워너비는 형님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워너비는 전유성 선배거든요. 전유성 선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비굴하게 살아라는 얘기냐?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비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겁하게 살 수는 없다. 네. 이런 거죠. 와이프에게 짝퉁을 선물한 적은 있지만 그거를 진짜라고 속인 적은 없어요. 비겁하게. 약간 비굴하게 그냥 쓱 안겨주긴 하죠. 네. 그런 식의 아주 애매한 차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비겁하게는 살지 말자. 조금 비굴할 수는 있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김홍신 작가님의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뭘 할 것인가? 네. 자, 그러면 1번이 배우자나 연인에게 전화한다. 2번 자녀에게 전화한다. 3번 부모님께 전화한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1등석에 앉아보겠다. 예, 예. 특이한 분이에요. 예. 대부분이 그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 오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좀 더 함께 할 것. 예. 그런데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예. 특별할 때 소중한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평소에 늘 내 남편, 내 아내, 내 애인, 예. 경기형, 경석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추락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날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날고 있는 상황에서 1%, 99%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1%도 혹은 평범하게 행복한 99%도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은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겠죠. 1%건 99%건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브 잡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뭐 걸어다니는 어록사전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달관하셨고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 깨알같은 삶의 지혜가 담긴 어록입니다. 국진사 큰스님 김국진! 김국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것은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어요. 산속에서 내가 자랐던 곳은 뒤에가 이제 내설악이었고 앞에 소양강이 흘렀어요. 지금 저거는 이제 그 샌드아트 하시는 분이 제 얘기를 듣고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네. 신경 썼습니다, 제가. 네. 그렇다고 그림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보라고. 자, 여보세요. 나를 봐야 돼요. 내 얘기 속에 그림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 저기만 봐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
자, 내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산속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시골이었죠. 그래서 뒤에가 내설악이 있었고 앞에가 이제 소양강이 흘렀어요. 지금도 그림 보는 사람이 있네. 여보세요. 지금도 그림 보는 사람이 있네. 여보세요. 자, 여러분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얘기하니까 그림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눈만 이렇게 한다고 내가 안 보는 줄. 여러분들이 고개는 날 보고 있는데 눈은 저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그 집집마다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닭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골에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 가다 보면은 안 온 학생들이 덜어 있어요. 왜 안 왔어요? 지금 소 찾으러 갔어요. 진짜 찾으러 간 거예요. 저희 집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돼지는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돼지가 나가면 저도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학교 가고 안 가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돼지한테 달려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을 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 봐라, 얘 수재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팔고 집을 팔고 제가 서울로 옵니다. 어머니의 착각 때문에. 제가 성적이 서울에서 좋았을까요? 아니요. 왜? 제가 군대를 갔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영문과를 들어가고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갔는데 번역병을 뽑아요. 번역병. 근데 제가 영문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대에서는 가서 응시를 하라. 근데 군대에서는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영어에 굉장히 뛰어난 수재들이 다 왔는데 거기서 그 장교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다 영어로 대답해라. 탁 물으면 영어로 다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어요. 자, 너희 집 가족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영어로 대답해라. 저 영어 모릅니다. 모릅니다도 영어로 대답해라. 전 진짜 모르니까 모른다고 대답했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번역병으로 제가 뽑혔습니다. 그 장교 생각에는 저 친구가 영어 잘하는데, 정말 잘하는데 번역병에 차출되기 싫어서 아마 일부러 영어로 대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차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제가 영어를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 마이 갓. 처음으로 한 영어가 저거구나. 아, 그래서 유행어 나왔구나. 오 마이 갓.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저를 왜 사출했습니까? 하니까 그 장교 저를 쓱 웃으면서 대단한 놈. 군대에는 문선대라고 있어요. 군인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는 그 단체를 말하죠. 군인 공연단이죠. 근데 저보고 문선대 MC를 뽑으니까 가봐라. 또 갔어요. 자, 자네 앞에 병력과 군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회를 봐봐라. 뭐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충성 해가지고 막 그 사회를 보기 시작했죠. 가정을 하고 제 차례가 왔어요. 사회를 봐보라. 못합니다. 못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려면은 군 병력을 갖다 주십시오.
너 지금 정신 나갔어? 그러니까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해보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회라는 것은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와 흐름을 보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력이 없으면 사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선 다 흩어졌어요. 저만 뽑혔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선 제가 딱 가니까 역시 정훈 장교가 대단한 놈. 착각이라는 것은 기대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 착각에 부응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MC를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 제가 갈 길을 못 잡고 있을 때 내가 뭐를 하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내가 사회에서 나와서 잘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그분의 착각이 저한테는 방송국에 들어오는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정훈 장교의 착각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 봄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한번 딱 피는 꽃도 있고 물론 우단바라라는 꽃은 3,000년 만에 한번 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꽃을 피었다고 나는 왜 안 피지? 나는 왜 꽃이 안 피지? 나는 꽃이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꽃 피는 시기가 꽃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꽃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쨍쨍 내리쬐기만 하면 꽃이 이렇게 잘 필까요?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비도 와야 되죠. 꽃이 날려야 되니까 바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려면 해와 비와 바람 이런 것들이 꽃 피우는데 정말 좋은 날씨인 거죠. 꽃은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꽃을 피우니까요. 기회라는 게 뭘까요? 기회. 제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듣네요. 기회라는 것이 월드컵과 같아서 월드컵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지만 정작 월드컵 열리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지만 왔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바로 기회예요. 그런데 월드컵은 또다시 열린다는 거죠. 지나가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은 또다시 열린다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가 저 착각해서 서울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제 동창들 사진을 뒤져보다가 제가 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근데 저도 어머니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늘 봐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늙으셨어요. 내가 착각을 한 거죠. 어머니는 항상 내 옆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있을 거라는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요즘 집에 들어가면은 그 어머니 방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서 제가 제 방으로 가서 잠을 청합니다. 출세와 성공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거 이것은 꽃이 피듯이 월드컵이 다시 열리듯이 계속해서 오지만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다 피울 지금 피고 있는 그런 꽃들이에요. 뭐 튤립, 장미, 진달래, 개나리, 우단바라.
그리고 날씨는 흐리든 비가 오든 다 꽃을 피기 위한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착각들을 많이 하시고 내일부터라도 이제 거리 나가면 아 날씨 좋다 어떤 일이 있어? 어 좋은데 비가 와?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누구는 어머니 얘기를 효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젊은 사람한테 효가 지금 눈앞에 닥친 것도 굉장히 큰데 라고 생각 얘기 이제 제가 얘기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직진보다 이렇게 안 먹어요? 직진보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혹시 뭐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갓 스무 살인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시간으로서 그 국진 선생님께서 하시는 기본적으로 착각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뭘 하고 싶으세요? 노래하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가다가 아니면 돌아오면 되죠. 진짜 아닌 길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아닌 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해보세요. 안 해보고 이거 내 길인가 내 길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정말 아니었잖아요. 그 번역 그 했던 거 진짜 아니었죠. 번역하는 게 제 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해봤죠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안 해보면 길을 모르죠. 안 해보고서 길을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들어서도 미국도 갔었고 그리고 다들 미쳤다 그러지만 프로 시험도 한번 도전해본 거는 길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해봤으니까 이 길이라는 게 그래요. 이 굽은 길이 더 안전하다 그래요. 직진 계속 직진하면 속도감도 있고 졸고 방심하게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몰락 전에 자만이 찾아온다고 하고 아 난 뭐 괜찮아 막 가는데 약간 굽은 길이 있으면 브레이크도 밟아보기도 하고 다시 속력도 알고 조심도 하고 아 이 코너니까 내가 좀 여기선 조심히 몰아야 되겠다. 오히려 살짝 굽은 길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어? 이렇게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 고맙습니다.